지난 4일에 100회 전국체육대회와 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해외 동포 선수 1,500명이 고국을 찾았습니다. 필리핀 해외 동포 선수들을 만나서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회하고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빛낸 시민들과 스포츠 영웅들이 모여 새로운 미래를 함께 밝히자는 뜻을 담아 몸의 신화, 100년의 탄생이란 주제로 오는 10일까지 열릴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세계 한인체육회 총연합회 윤만영 회장은 이번 전국체전에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해외 동포 1,500여 명의 선수단도 대한민국의 체육 발전을 위해 참여했다며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조금이나마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해외 동포 체육인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1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스포츠가 평화 통일에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듯이 잘된 체육회가 잘 모든 게잘 돼서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에도 성공적이길 바라겠습니다. 필리핀에서만 128명의 해외 동포 선수단이 고국을 찾았습니다. 축구 경기에 제필리핀 대한축구협회 대표로 출전하는 김민규 선수는 1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다며 대회에 우승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한 5회째 계속 출전하고 있는데 지금 성적이 이제 2015년, 16년까지는 되게 좋아서 우승도 하고 성적도 좋았는데 지금 3년 연속 성적이 좋지가 않아갖고 올해는 꼭 우승을 목표로 우승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필리핀 선수단 이동수 단장은 이 대회를 통해 필리핀 교민들이 하나 되길 바란다며 좋은 성적을 거둬 교민 사회에 더 부각되고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선을 위해서 해외 동포끼리 나누는 정이니까 열심히 해서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은메달 하나 정도는 따갖고 갔으면 하는 저의 소망입니다. 선수들도 큰 욕심은 없고요. 할건다 해봤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선수단이 합심해가지고 자르고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선수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좀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근데 스포츠라는 것이 뭐 어쨌든 선의의 대결을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경기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일까지 잠실 주경기장 등 72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전국체전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릴 제39회 장애인체육대회는 34개 경기장에서 30개 종목의 선수와 관계자 9천여 명이 참가해 열전을 벌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